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다노샵이 다이어터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이트인데 찬미가 선정한 베스트5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건 이 브라운이에요. 한 개당 칼로리도 되게 낮은 편이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함량만 조금 높고 그리고 나트륨, 탄수화물, 당, 지방 모든 게 다 낮아요. 트랜스 지방이 0이고 포화 지방이 1g, 콜레스테롤도 5mg. 특별한 점은 노 밀가루, 노 설탕, 노 버터예요.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밀가루랑 이런 거를 못 드시거든요. 제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즐기기 좋은 브라우니가 아닐까 이렇게 잘 낮게 포장되어 있고요. 진짜 꾸덕하긴 하다.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밀도 높은 브라우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고 확실히 설탕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달지 않아요. 카카오 닙스 다크초코에 가까운 그런 초코맛이 살짝 나고 프로틴 가루가 들어가면 식감이 약간 부스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우니도 약간 부스러지는 맛이 있어요. 약간 목막히는 맛?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거나 이렇게 먹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우리가 단 것도 짠 것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달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달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그냥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예요. 현미찰떡. 근데 제가 떡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너무 좋은데 떡이 진짜 너무 탄수화물이고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도 되게 높고 그래서 편히 떡을 먹지 못하는데 그런 저에게 발견된 아주 끌리는 아이였어요. 제가 하나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왔어요. 이렇게 돼요. 엄청 잘 늘어나죠? 맛있어. 다이어트 떡볶이나 이런 거 먹어보면 보통 곤약떡이 들어있고 쫀득쫀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었는지 세상에 그냥 쑥떡 맛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꿀을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떡을 늘려가지고 꿀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 맛도 안 나요. 쑥 맛이랑 고소한 맛밖에 안 나거든요. 떡의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완전 만족하실 만한 그런 떡이에요. 다음은 이것은 원 플러스 원은 아니지만 내가 만든 세트지. 찬미 세트. 저는 자취생이잖아요. 그래서 즉석밥을 어차피 사 먹을 거면 내가 부담이 적은 즉석밥으로 찾아보자 해서 찾은 현미 렌틸콕 곤약밥인데요. 탄수화물이 31g이에요.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밥 한 공기에 165칼로리 정도고 이게 단백질도 6g이 들어있고 트랜스지방 없고 콜레스테롤 당류 다 없고 포화지방 아주 조금이랑 지방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그게 렌틸콩 때문에 이 견과류라서 들어있는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이것은 이 아이랑 이 소스를 찾았죠. 제가 이게 바로 마파두부 소스인데 얘가 단백질이 18g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면은 엄청 낮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트륨이 470mg인데 한 끼에 먹어도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분에 맛있는 소스가 있나 싶어서 사봤는데 안 먹어봤어요. 사실 먹어볼까요?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일단 소스 양이 진짜 많아요. 그냥 두 공기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잡곡밥 싫어하시는 분들 절대 사드시면 안 돼요. 이 렌틸콩 때문인가? 약간 팥밥 맛이 나요. 이것만 먹어볼까, 밥만? 이 곤약밥의 특징이 좀 흩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 이 아이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 이 소스는 저는 생각보다 엄청 맛있진 않은데 집에 사둘 것 같은 맛이긴 해요. 제가 이걸 식단으로 먹는다면 여기에 닭가슴살을 이 소스랑 같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닭가슴살을 안 퍽퍽하게 안 물리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파두부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냥 약간 칠리소스 야채볶음 같은? 짜장면 면이나 우동면이나
중국 당면 같은 거 익혀가지고 이 소스에 이렇게 볶아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요리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소스예요. 네 번째로는 단호박. 단호박 팩이에요. 이건 그냥 진짜 단호박. 그냥 단호박이에요. 나트륨 없고 탄수화물 6.9g, 당 조금, 지방 없음. 그리고 단백질도 1.7로 그냥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탄수화물뿐인데 제가 사실 단호박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를 먹는데 그냥 단호박이 고구마보다 조금 더 부담이 덜 되는 탄수화물군이 단호박이거든요.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이런 순서로. 그래서 단호박이 굉장히 좋은데 뜯어서 그냥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으면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고 챙겨 먹기 편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단호박. 마지막으로 떡볶이입니다. 현미떡볶이예요. 이 아이도 나트륨 480, 마파두부랑 비슷하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조금 높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정도예요.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현미로 만들어진 떡볶이라서 아무래도 칼로리가 369 정도로 나쁘지 않고 조금 더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겠죠? 현미니까? 이렇게 열어보면 현미로 된 떡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약간 노란? 그리고 떡볶이 스프 먹어볼까요,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 돼. 이러면 또 만든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만들어 올게요, 여러분. 뿅! 뿌이뿌이뿌이뿌이 떡볶이 먹어볼까요,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밀떡처럼 쫀쫀한 식감은 없어요. 근데 쌀떡 정도의 식감은 나요. 그리고 소스가 좀 매워요. 달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콤달콤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좋아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매운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만족하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편인데 저는 조금 너무 맵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운데 그 떡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쉽다. 이거 한 3개씩 찍어 먹어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지우개를 샀어요. 입맛 지우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민트더라고요. 엄청 식욕이 땡길 때 이걸 먹으면 그 식욕이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118칼로리고 나트륨, 당,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아무것도 없음. 모든 게 0. 왜 아무것도 없는데 칼로리는 있는 걸까? 아 매워. 이게 민트 향 엄청 강하고 시중에 파는 민트랑 비슷한 맛이긴 해요. 양치한 느낌? 그냥 플러스 원 느낌으로 소개해봤고요. 산미의 단호샵 베스트 5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 아! 또 어떤 리뷰가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직접 또 먹어보면서 리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구미들 안녕!